안녕하세요. 여업입니다. 몽땅님이 나눔하신 폭스 유보를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대박. 위풍당당하게 저희 오리가 1등을 했거든요. 축하합니다. 이제 키보드는 제 거지만 다시 구독자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몽땅님에 이어 제 사인도 더해서 말이죠. 영상 마지막에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봐주세요. 언박싱 해볼게요. 저의 폭스 유고는 스타라이트 실버 하우징 황동 무게추입니다. 실버 컬러가 너무 예쁘고 아노다이징 퀄리티도 나이스. 6개의 나사로 고정된 탑 마운트 방식이에요. 스탠드오프도 모두 제거하고 보강판을 분리합니다. 저는 높은 빌드를 할 거라서 품들을 모두 뺄 거예요. 기판에 가스켓용 실리콘 핀이 꽂혀 있어요. 끼워져 와서 편했습니다. 스테빌은 동공된 걸 사용할게요. 원래 다른 걸 쓰려 했는데 기판 두께가 1.2라서요. 뒤에 스페이서를 해야 하는데 핫수 없었기 때문에 잘라야 하거든요. 이럴 땐 빠른 포기가 행복합니다. 보강판은 기본적으로 FR4가 포함되어 있고 PC 또는 폼을 추가 구매할 수 있어요. 저는 FR4로 할게요. 스위치는 캔민트 50g입니다. 도터보드를 무게추에 고정하는 방식은 처음 해봤어요. 근데 먼저 고정을 했더니 배터리 커넥터 끼우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은 꼭 커넥터 먼저 끼우고 무게추에 고정하세요. 저는 깔끔한 배터리 커버가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하브 하우징 완성. 기판과 도터보드 연결은 마그네틱이고 오른쪽이 푸셔하는 JST 커넥터입니다. 그리고 바닥에 범폰도 붙여야죠. 키캡은 GMK 레이니데이. 하우징이 여우니까 키캡은 비가 와야 여우비가 완성되는 컨셉이죠. 스페이스바를 네스체로 했는데 캔민트 스위치 소리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레이니데이 장패드도 준비했습니다. 아티산도 키친에로 완벽하게. 폭스 유고는 여우라는 컨셉에 맞게 하우징의 부드러운 곡선과 꽤나 괜찮은 아노다이징 퀄리티, 65배열의 컴팩트한 크기도, 클래식한 느낌이 드는 푸셔 디자인까지도 저는 이 키보드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저의 채널명 때문에 생긴 내적 친밀감인가? 아무튼 여우비라는 컨셉에 맞춰서 빌드를 해보는 재미도 쏠쏠했고요. 디자인도 소리도 전 마음에 들어서 한동안 최애 키보드가 될 것 같아요. 타이핑 해볼게요.
이제 몽땅님께 받은 폭스 유고를 살펴볼게요. 이 하우즈는 펄 화이트예요. 화이트를 좋아하는 저는 이 깨끗한 느낌 하우징도 일단 마음에 들었습니다. 내가 가질까? 딱 봐도 몽땅님 키보드는 맑은 날이고 제 키보드는 흐린 날이에요. 아 이런. 그런데 볼륨 조절 푸셔가 다르네요. 제가 반대로 끼운 것 같아요. 이 방향이 작동하기 좀 더 편하더라고요. 빨리 바꿔. 아무도 못 봤을 거야. 몽땅님의 폭스 유고를 살펴볼게요. 스페이스바는 지음 스위치가 있었어요. 무선 온오프 토글도 다시 넣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휴, 다행입니다. 제가 리빌드를 하지는 않을 거고 살살 열어보고 안쪽에 사인만 해서 나눔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분해를 했습니다. 몽땅님 사인이 딱! 보자, 어디에 사인을 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하판 안쪽이 울퉁불퉁해서 자칫하면 초딩 글씨 같이 돼버릴 게 뻔했거든요. 고민하다가 오른쪽 구석에 하기로 했습니다. 한 방에 써야 해. 파이팅! 연습해보고 이렇게 써줘야 하는데 말이죠. 아 망했다. 쓰면서 삐뚤어져 버렸어요. 그래 남은 공간이라도 이쁘게 꾸며보자. 여우 꼬리도 그려드렸습니다. 이쁘죠? 이 키보드 받으시는 분이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조립할게요. 물품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둘 중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더 좋아하나요? 클래키한 높음 소리, 자갈 굴러가는 올품 소리. 자, 이제 먼지도 털고 깨끗하게 닦아낸 후 포장할게요. 몽땅님과 저의 사인이 담긴 펄 화이트 하우징의 폭스 유고는 이번 라이브 방송에 오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9시에 놀러오세요. 그럼 라방에서 곧 만나요. 안녕!